자원부지라서 그분이 질문을 드렸는데 그분보다 한 살 작은 양인데 고집이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. 근데 자기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자기가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법을 전해보니 네가 뭐이 고집이 세다고 그거는 아마 네 법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공부하는 것보다는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아직 자하고 소통이 안 돼요. 그러면 조금 버겁습니다. 그분하고 인연이 인줄 알았는데 좀 버거운 인연이라서 새로운 인연법을 주시고 해 제가 이제 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. 일을 하고 싶고 한데 제 가게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좀 보내주십시오. 그래. 감사합니다. 그 우리가 인연을 지금 내 인연인가 아닌가를 알 때 그죠? 요거 잘 알아야 되는 거죠. 내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을 한다면 내가 종업원이 인연이 되냐 안 되냐를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. 그죠? 종업원이 내한테 인연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내 말을 잘 듣는 사람. 그러면 인연이 되는 사람입니다. 종업원이 내 말을 잘 안 듣는 사람. 인연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우리 자영업을 하면서는 종업원을 이렇게 우리가 쓸 때 한 100일 동안은 석 달 동안은 우리가 같이 일해 보자 이러는 거 처음부터 완전히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. 아무리 내가 뭐 힘없이 살지만 사람을 하나 거닌다라는 거는 이건 중요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. 네가 이 사람을 잘 거니면 하늘에서 힘을 주고 이 사람을 잘 못 거니면 벌을 받아요. 사람을 거니는 게.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 거니려고 가면 하늘에서 니한테 힘을 줘요. 그래서 여기서 이 종업원한테 힘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. 이게 우리가 영업하는 분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직장을 운영하고 이 사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상자들이다 이 말이죠. 사람을 잘 관리하거라. 요거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보려면 100일 동안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 봅시다 해가지고 말을 하면 잘 듣는 사람 이 사람은 100일 후에 석 달 후에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요래하고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우리 같이 해보고 마음에 안 듣는데 여기 계속 있으라 할 수는 없지 않냐 이제. 그래서 석 달을 같이 해보고 결정하자 이래가지고 이끌어 보니까 말을 잘 듣는다 그러면 같이 가면 돼요. 석 달을 해보니까 지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들어. 그러면 여기는 내 인연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. 그러면 이제 한두 달 해보면 알죠. 한 달이나 해보면. 그 다음 또 딴 사람 구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야 돼. 그래갖고 이 사람이 나갈 때쯤 더 그 사람이 정확하게 와요. 그러니까 그렇게 내 말 안 듣는 사람, 니하고 인연할 사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있다면 사장님이 갑이고 종업원은 을이에요. 이걸 무시하는 자는 고생을 더 하고 와야 돼요. 그러니까 내 보내야 돼요. 인연을 내가 안 해줘야 그 어디 가서 또 고생을 하거든요. 앞에서는 큰 소리 쳐요. 뭐 요하면 일할 데 없을까봐 없어서 요 왔거든요. 가면 또 얼마간의 고생하면서 또 일을 만나요. 그 가서도 그러면 거기서도 내침받으면 또 몇 달 더 고생해야 돼요. 내가 잘난 척하면서 갈락하면 그 사람 밑에 가면 안 되는 기라. 그 사람 밑에 가려면 내가 배우러 가야 돼요. 그러면 이 주인이 시키는데 말을 잘 들어야만 내가 배울 수 있어요. 여기 인연입니다. 말도 안 듣는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 있는 만큼 내가 힘들어지고 이 사람이 손님한테 불쾌하게 해갖고 오는 사람을 막게 되고 이것이 내 가게를 지금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 말이죠.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그렇게 내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한 100일 안에 이야기를 해서 잘 들으니까 정법도 한번 툭 던져보는 거죠. 나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해볼 수 있겠는지 그런 것도 한번 툭 던져보니까 이걸 또 듣고는 아이고 이거는 뭐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면 떠나면 돼요. 그래 이거 공부 너무 좋네요 이러고 이제 사장님 저도 이 공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된 거예요. 이제 다 맺기도 돼요. 공부시키면서 그래서 사람을 하나 키워내주는 것이 주인이 할 일이다. 이거요. 고를 때 하늘에서 힘을 줍니다. 너는 절대 어렵지 않아.
그리고 내 말을 안 들을 때는 내가 뭐 스승님 가든 아버지 가든 해서 말이 잘 안 들으니까 정리해 주십시오. 가면 그러면 뭐냐 하고 이제 또 정리 들어가요.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오게 해주고 다 해줍니다. 아버지는 믿음은 너하고 있고 네가 안 믿으면 너하고 없어요. 있으되 없이 이래 있는다 이 말이죠. 그런 거니까 항상 신은 네가 자연의 힘은 네가 땡기고 미는 것이지 자연의 힘은 항상 너하고 동하고 있다. 요걸로 알면 돼요. 이해되죠?